10대, 제가 10대, 20대부터, 물론 10대도 알지만,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0대한테. 20대. 여러분 20대가 있나요, 여기? 20대. 아, 있구나. 20대한테 물어봤어요. 10대하고 비교했을 때 10대가 더, 어려운지, 20대가 좀 힘든지. 20대가 힘들어요? 10대가 힘들어요? 10대 때. 어때요? 20대가 좀 힘들어요? 10대가 힘들어요? 지금 20대죠? 20대가 힘들죠? 거의 대부분 20대가 10대보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30대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30대가 힘들어요? 20대가 힘들어요? 30대 힘들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30대가 힘들죠. 40대 있어요? 40대? 거기? 40대 있어요. 40대가 힘들어요? 30대가 힘들어요? 40대 힘들죠. 그죠?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진짜 40대가 힘들어요. 힘들대요. 50대에도 물어봤어요. 40대가 힘드냐, 50대가 힘드냐. 50대가 힘들대요. 어쩜 좋아? 우리 계속 힘들어, 지금. 계속 힘들어. 제가 60대도 물어봤다니까? 60대가 힘들어요, 50대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60대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지금이 사실 별로 힘든 게 아닌 거야. 조금 더 지나면 또 힘들어.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뭐 기원 전에 소크라테스가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힘든 거야. 역사. 우리는 계속 힘든데 그래서 제가 70대에 물어봤어. 70대. 70대가 힘드세요? 60대가 힘드세요? 드디어 70대가 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60대까지 힘들고 70대는 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70대가 덜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70대 되면은 좀 풀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70대 때는 짐이 이렇게 있잖아요. 힘든 거를 짐을 안져. 그리고 짐을 내려놔. 예. 그래서 짐을 내려놓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힘들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양가족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다 성장하고 예, 그때 되면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욕망,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려고 하는 거. 지금 잘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석사학 하려고 그러고 누가 막 논문 써서 졸업하려고 그러고 뭔가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계속 있는데 이제 70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네, 그래서 좀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이 힘듭니다. 네,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20대, 30대 다 힘들어요. 네, 계속 힘듭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지금 40대 분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50대는 더 힘들어요. 미안한데, 어떻게 해. 큰일 났어. 계속 힘듭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힘들지만 한번 가볼게요. 달려봅니다.